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애플이 지난 밤에 3월 이벤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또 새로운 제품으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할 예정인데요. 애플은 이번에 과연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이번 애플 이벤트 초대장에는 어떤 힌트가 담겨 있는지 저와 함께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초대장은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평면적인 이미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AR 초대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 AR 초대장은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고요. 애플 사파리 앱을 실행하시고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서 초대장 이미지를 누르시면 AR 초대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R 초대장은 가상현실 속에서 그 초대장을 만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아이폰을 가지고 움직여 보시면 애플 사과 로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돌려보시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체적인 터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사운드와 함께 축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장의 힌트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컬러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컬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평면 초대장에 보면 키 메시지가 있죠. 픽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을 엿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강력한 성능을 가진 새로운 칩셋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품들이 나오게 될까요? 뭐 정확한 건 없어요. 하지만 루머들을 통해서 현재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을 같이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력시 되고 있는 제품은 아이폰 SE3입니다. 아이폰 SE는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아이폰 SE 후속 모델은 풀 화면으로 가득 찬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 SE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델들은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3 미니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SE3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아래 베젤이 두껍게 있는 예전 스타일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터치 아이디가 적용되는 모델이 나올 거고요. 변화되는 포인트는 AP가 조금 더 향상된 모델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5G를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올 시기가 됐죠.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힘을 실어주는 힌트는 다섯 가지 색상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다섯 가지 색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컬러 조합으로 다섯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칩셋의 향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센터 스테이지가 적용돼 새로운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그리고 5G를 지원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되는 모델은 iMac 32인치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은 많이 낮긴 해요. 하지만 이번에 다섯 가지 색상이 나왔으니까 아이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모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아이맥 24가 공개되었고 총 7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모델이 있죠. 작년에 나온 24인치 모델은 아이맥 21.5인치의 후속 모델이에요. 아이맥 27인치 후속 모델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왜 아이맥 32인치냐? 21.5인치에서 24인치로 커지는 이유는 베젤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아이맥 27인치도 베젤을 확 줄여서 32인치로 커져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새로운 색상으로 컬러풀한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맥미니 프로입니다. 맥미니는 사실 비주류 모델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델은 아닌데 M1 칩으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모델이고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더 좋은 M1 칩을 탑재한 맥미니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M1 프로, M1 맥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칩셋을 넣은 맥미니 프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M2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13, 맥북 에어 13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맥북 프로 14나 맥북 프로 16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맥북 프로, 맥북 에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1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M2 칩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칩셋을 탑재한 맥북 에어, 맥북 프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들이 기대가 되시나요? 어떤 것도 정확한 건 없습니다. 3월 9일 새벽 3시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날은 또 대통령 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